자, ESC 심사와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에 관련된 종목과 기업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코스피 상장 심사를 할 때 ESG 심사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ESG와 관련된 기업들의 준비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뭐 여러 가지 주 이슈가 됐던 단어들이 있습니다. 뭐 메타버스도 있고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것 하나가 ESG 아니었겠습니까? 네. 올해 이것이 또 가장 부각을 받았고 앞으로 ESG와 관련된 이 내용들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네, 어제 이제 정경련에서 이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 전략이라는 포럼이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네. 이제 그 중요한 이 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지금 나왔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그 ESG가 원래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환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,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의 투명성 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ESG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ESG 공시제도를 통해 이 국제 기준에 맞게 선진하겠다.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. 이제 또 한국거래소의 그 손병두 이사장 같은 경우는 상장 심사할 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상장 심사할 때 이 ESG 부분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네.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지배 구조에 관해서는 현재 IFRS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시 기준을 제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국제 지원 위원회 같은 것들 즉 ISSB 같은 것들을 금년 내에 설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뭐 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ESG를 관련해서 조금 더 기준도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게 또 기업들의 부담으로 다가가진 않을지도 걱정이 됩니다. 사실 이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. 네. 그 우선은 당장 그 첫 번째 화두인 환경부터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그렇죠.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탄소 배출권을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드는 그 탄소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만큼 해내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의 큰 부담인 그 과제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사회적 책임 뭐 사회 공헌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내에서의 양성 평등 관련 같은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더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임금 과축 구조 그 임금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쉽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순환 출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순환 출자 같은 것들도 이제 완전히 고리를 끊고 어떤 뭐 다른 형태의 그 어떤 지배 구조나 지주회사 형태를 더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투명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편 이야기는 그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그전에는 뭔가 이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뭔가 지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나왔다면 이번에 이제 내년이나 앞으로의 향보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국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제 기준을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요.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더 이상은 피할 수가 없는 하나의 이제 물결이 된 거죠.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SK 같은 경우도 어제 그 미국에서 탄소 저감에다가 뭐 한 4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ESG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은 좀 더 변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금융권이든 비금융권이든 간에 이런 ESG의 이 세 가지 기준을 더욱더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증권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대주주 공시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네.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네. 자, 그렇다면은 그런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기업들은 또 주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. 네,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ESG를 제대로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 10%가 채 안 되거든요. 상장 기업들 중에서. 그러다 보니 이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. 그럼 여기에 따라가지고서는 이 단기적으로는 이 ESG 기준 설립을 위해서 이 임금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
그래도 잘 따라가고 뭔가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? 지금 미리 선 투자하는 게?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낫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서 특별히 이제 뭐 국제 기준 ISO 9001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은 분명히 이것이 증시의 호재가 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호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다 어차피 거의 대부분 못 하고 있으니까 네. 그렇다면 그걸 먼저 획득을 해 가지고서는 가는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.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ESG와 관련해서 선제적인 투자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좀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. 앞으로 아직 우리 기업들이 이곳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한번 계속 김선규 소장과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김선규 소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